폼페이오의 이 방북이 취소가 되면서 이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결정된 지 하루 만에 취소를 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좀 진행이 됐다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돼서 네. 어떻게 취소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의 표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싱가포르 그 회담을 처음 했을 때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뭐 그 양반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그렇고 예. 당장 다음 주부터 비핵화 실무협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그 후에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이제 좌절감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아하. 사실 뭐 여러 보도를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뭐 북한 비핵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덕담을 했으나 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그 좌절감을 표시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그 일련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고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되면은 이제 그 좌절감이 분노로 표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은 경계를 하지만 그 멘트 중에는 2차 미북 정상에 대해서도 고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건 아직은 그 뭐 그 정상회담 자체 이 북한 비핵화 협상 자체 판을 완전히 깰 상황은 아니고 또 트럼프로서는 아직도 11월 그 중간선거 때 이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를 정책의 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예.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모든 기대를 허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좌절감이 더 깊어지게 되고 네. 트럼프의 그 장밋빛 희망과 기대가 점점 더 그 김이 빠지는 그러한 국면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 카드로 지난번처럼 그냥 던졌을 카드는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정상회담을 한번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요. 또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뭐 이렇게 전략적 차원에서 한번 뭐 판을 흔들어 놓고 하는 그러한 국면은 이미 지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언급한 것 중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비협조적이다 이런 네, 멘트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중국이 비협조적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 그 대북 제재에 엄격하게 미국이 예.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고 그 제재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루포를 만들고 좀 제재를 미약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중 관계가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미국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미중 무역 전쟁과 북한 핵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북한 문제는 중국이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주도의 지역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미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 전략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그 무역 전쟁만큼 비중이 있는 전략적 카드라서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뭐 그 북한 핵 문제에서 이렇게 뭐 그 어긋장을 온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그 대북 제재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에 네.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이런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좀 주목을 해야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것이 제재를 그 확실하게 안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도 우리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데 좀 미온적이다. 라는 그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미국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바로 그 한미동맹의 균열을 나타내는 것은 나갈 수 있고 예. 지금까지 정부가 그나마 그 북한 비핵화 협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 좀 탄탄하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토대가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이 정책을 끌어왔기 때문에 예. 국내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좀 균열이 생긴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이 탄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가 그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남아있고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개성연락사무소는 지금 제재 위반 여부가 사실 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상당히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예.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예.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은 이제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에는 예. 2차 정상회담이 되겠죠? 그 3차. 아, 3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3차 정상회담은
사실 그 폼페이오 방북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 이 3차 정상회담의 핵심적이고 예. 유일한 목표는 우리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그 의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확실한 의지를 트럼프한테 바로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볼턴 얘기를 보면은 그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뭐 1년 안에 비핵화하기로 예. 했다고 지금 한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혹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의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예. 한미 간의 공조를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예.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원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